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지난 주간 10월 6일 수요 2부 기도의 시간에 순서를 따라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 사람으로 성경에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 그는 본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지만 드러나서 자신을 밝힌 제자가 아니고 숨어 있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갈등했던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여러분,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 아닙니까?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는 것은 그가 최고의 자리에까지 출세했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기 동료들 사이에 있으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사람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죠. 코로나19가 퍼진 이후에 교회가 코로나에 발원지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비난할 때 회사에서도 교회 가지 말아라, 예배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핀잔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얻은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사는데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살면서도 이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른 공회원들처럼 협잡을 일삼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그 속에서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존경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결정적인 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전에야 비겁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결정적일 때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매달려 있는 걸 볼 때, 그리고 그 장례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번뇌가 깊었을까요? 내가 나설 때인가?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장례할 수 없는데 내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것일까? 얼마나 그가 고뇌가 깊었겠어요? 그러나 이 결정적 순간에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받아다가 정성껏 장례를 지낸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숨어 있었던 익명의 제자라면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수십 년 믿다 보면 어떤 때는 자신이 믿음이 있기나 한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생각도 생활도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에 따라 말도 하지도 않고 신앙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지도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말로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그 결정적 순간에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시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이익과 명예와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또렷하게 분명하게 고백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며 살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가운데 멋진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렷이 드러내지 못하는 비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